해보실 때 하신 말씀이죠. 예, 저희 이제 M 스튜디오 실제는 목사님 아이 스튜디오 갖고 계신데 그 내용들을 지금 이제 하고 계십니다. 아, 오늘 특별히 이제 잠깐 사모님이 서울에 병원 가시는 바에 오셨다가 저희 장비 때문에 잠깐 들리셔서 잠깐 저 예배드리신 말씀을 해서 몇 가지 좀 저희 장비에 대한 얘기와 교회 또 저도 뭐 크리스찬이고 아주 훌륭한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좀 하기 위해서 했는데 오늘 그 여기 보여주신 이 장면만 잠깐 말씀하시면 이제 이날 이 비디오가 그 교회 앞에 스크린에다 크게 한 예, 거죠. 9m 화면입니다. 9m 화면에다 잠깐 좀 설명을 한번 해보시면 어떻게 이게 된 겁니까? 비디오는 이러는데 이 화면이 이제 예, 예배 때 하신 건가요? 9m 화면을 예. 코로나 19 사태 때문에 아직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예. 예, 거기에 동참하는 입장에서 이 아. 영상을 먼저 촬영해서 예. 이제 설교자도 예. 강단을 내려와서 아니, 목사님도 그 같이 보신 거네요? 의자에 앉아서 같이 영상으로 예.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 그러니까. 스마트 예배를 스마트 예배. 한번 실천해봤습니다. 그럼 저건 그대로 또 이제 방송이 됐겠어요? 그대로 또, 뭐, 페이스북 유튜브에 나갈 수 있는 거, 이미 있는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이제 먼저 보고 와뜨기 했어도 됐겠네요? 여기 그렇죠. 오시면서 보시고, 그렇게 여기서는 좀 되고, 그 질문 대답을 받는 교회도 될수 있는 거고. 학교로 얘기하면 이게 플립 러닝인데, 그 플립 러닝이라고 해. 선생님 강의를 미리 보고, 교실에 와서는 서로가 이렇게 더 많은 시간을 학생들이 토의하고 대화하고 하는데, 그렇죠. 좀더 네. 이해가 이제 좀 빠른 느낌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교회 갈때 사실 뭐 지금 4, 50년 다니긴 했는데, 교회 가서 그 성도들을 만나는 거에 대한 기대도 굉장히 많거든요. 뭐그 하나님한테 인사 빨리 드리고, 예배 참석하고 하는데, 예, 때로는 예배 시간에 뭐 기도도 하고 감동도 많이 받지만 어떨 때는 또 사교를 통해서도 청년회, 뭐 장년회에서 모이는 거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유학생들이 미국 가서 생활하다 보면 교회 없으면은 정말 어렵거든요. 교회 공동체라는 데가 주는 상당한 그 힘이 있는데 저는 오늘 이제 여기 이렇게 마우스 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이제 움직이면은 이쪽 제 여기에다 파워풀을 넣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목사님이 그 어떻게 보면 그런 최첨단 방식, 저는 첨단 방식이고 교회에서 보면 이제 새로운 시도긴 한데 미리 잘 준비한 그 설교 내용을 그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대형 스크린에다가 이제 이 화면을 보여주신 거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보여서 거기 오신 성도들이 잘 준비된 그 KBS 방송에 나가는 것과 같은 그런 이제 방송 보게 해서 그걸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그 어떻게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스마트 처치보다도 스마트 설교. 스마트 방송국화된 교회예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설교 방식을 바꾸신 거거든요. 예. 그동안은 항상 강대상에서 성도들 눈을 보고 강의를 하셨는데 미리 이제 이런 강의를 미리 준비해서 다 만든 거를 좀 부족한 데는 다시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하나를 만들어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성전에서 플레이하면서 네. 목사님도 성도의 입장에서 같이 들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설교자도 함께 앉아서 어떻게 보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제가 볼때 아마 목사님이 제일 은혜를 많이 받았을 것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가끔 어디 세미나 하러 가거나 해서 이런 저희 제품이나 설명하라고 발표를 하라 그러면 거기서 이제 가기 전에 얼른 여기서 강의해가지고 가져가거든요. 네. 가서 이제 그걸 플레이하면서 앉아서 들어보면 제가 제일 많이 그것에 영향도 받고 감동도 받고 그럴 때가 있는데
이번에 주제는 코로나였겠네요. 그림이 코로나로 나오는 겁니까? 이번에 주제는 이제 코로나도 다들 재앙이라고들 말들 하잖아요. 예.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리고 각국 지도자들도 재앙이라고 그러는데 이 재앙을 어떻게 하면 재앙에서 예. 우리 신앙인들을 벗어날 수 있는가? 어떤 성경이 제시해주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드리다 보니까 예. 화면도 제가 선택을 저와 같이 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저희 베니스에 있는 아마 내일이나 모레 한번 지금 베니치아랑 여기랑 연결해서 같이 방송을 하기로 했는데 거기 물이 많이 맑아졌답니다. 하도 네. 사람이 안 오니까 지금은 한 번도 그렇게 쉴 데가 없었잖아요. 베니스 관광객이 네, 거의 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일부 이제 그 코로나의 고통도 있지만 또 이 전 세계 비행기를 다 그 가라앉히고 차들이 안 다니게 하면서 지구를 한번 이렇게 식히게 한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 드는데 저는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제 그 목사님이 지난번 했던 이 주일 예배 네. 온라인 설교를 몇 번 하셨죠 그동안에? 온라인 설교를 2개월 동안 했습니다. 2개월 동안 하셨으니까 2개월 동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런 이제 질문이 생기는데 그동안 사실 그 목사님들 설교가 저는 이제 온누리교회 쪽을 다니니까 거기에 이제 온누리 CGNTV인가가 있잖아요. 그 네. 온누리교회 방송. 거기서 항상 방송하거든요. CGNTV. 예. 네, 그거를 집에서 볼 수 있어요. 그 TV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애들은 그거로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왜 한 시간 반씩 운전을 해서 거기 가면은 그거보다 더 못해요. 왜냐면 조금 늦게 가면 지하로 가야 돼. 지하 성전에. 맞습니다. 이제 본 성전은 멋있습니다. 근데 지하 성전에 가면은 테레비보다 더 못해요. 보는 거가. 차별화돼요. 예, 네, 가긴 간대. 그러니까 거기 가는 이유는 이제 우리 친구들도 만나고 같이 있던 그런 모임이 있어 가니까 지하도 있지만 사실 예배 자체로 보자면은. 그만 못했는데, 이제 목사님은 이제, 저희 장비를 쓰시면서, 제가 보기엔 CGN TV에 나오는 것 이상의 그 설교 방송, 그게 만들어지는데, 그렇게 해서 이 주일 예배를 이걸로 드리면은,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를 듣는 것보다 이걸로 보면 더 낫게 된다는 제 생각이고, 그렇지 않는 많은 교회들은 요번에 온라인 설교를 한 거잖아요. 온라인 네, 그렇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했잖아요. 네. 물론 이제 교회는 다 방송실이 있으니까 대부분이 목사님 방에서 하는 게 아니라 성전에 성도가 없는 데서 아무도 없는 데 예배를 드린 거죠. 그걸 방송 네, 그렇죠. 촬영을 했잖아요. 네. 근데 목사님은 이제 방에서 그냥 그 집사님들 없이 네, 사무실에서 컴퓨터 앞에서 그냥 혼자 촬영해서 그렇게 만드셔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저 온라인 예배를 드린 거죠. 네, 네. 저는 이제 이 장비를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 온라인 예배로 보는 목사님 설교를 듣는 것이 교회에 와서 강대상에서 찬송을 부르는 것 같은 그 느낌은 다르지만 설교 내용 자체는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 성도님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온라인 온라인을 보면서 성도님들 반응은 물론 잘 짜여진 이 그 영상 네. 조합을 말씀과 함께 잘 이루면서 그거 이루면은 그것이 이제 몰입도도 사실은 더 좋다고들 얘기를 해요. 좋다. 네. 네. 그렇죠. 근데 그 이제 그 예를 들면 10분이다 20분이다 저도 설교를 잠깐 들어봤는데 그거 제작할 때 그 시간 준비 시간 뭐 스튜디오도 조금 그려야 되고 그 과정은 어떻게 하셨나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 과정은 예, 좋은 네. 장비를 이제 만들어 주셔가지고 네. 그것을 저는 이제 머리 좋으신 분들이 또 많은 자금을 들여서 네. 이 좋은 장비를 만들어서 세상에 내놓은 것을 저희들은 일부 뭐 금액 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네. 그리고 영상을 준비해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사실은 한 20분 정도 준비를 하면, 준비하고. 예, 20분 정도 준비하면, 설교 영상 하나는 이제 스튜디오 세팅은 만들어집니다. 예. 그리고, 물론 숙달이 좀 이제 되면 더 빨리도 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이제 말씀의 내용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짧아졌어요. 왜 그러냐면, 강대상에 이제 저희들이 설교를 할 때, 아무 제한 없이 그냥 하다 보면, 목회자들의 어떤 단점이라는 게 있어요. 원래 그 원고에 없던 얘기들을 갑자기 감동을 받아서 꺼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가지를 하나를 만들어내서 다른 길로 하나 빠져버리면 돌아오기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아, 이거 하나님 인도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걸 뭐 좋게 포장하면 그런데요. 이것이 이제 제가 써보니까 장점이 뭐냐면, 설교 내용은 원고에 충실하면서 개인적으로나 그 다른 필요 없는 어떤 얘기들이 들어가지 않아서, 저로서는 찍고 나서 보니까 대단히 만족스러웠습니다. 혹시 그 온라인 그걸 하시면서 줌이나 요즘 뭐 많이 나오는 화상회의들 있잖아요. 네. 줌이나 뭐 팀스나 뭐 구글 행아웃 같은 거 쓰면은 이 화면에 이제 우리 나오는 이 부분에다가 성도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네. 100명도 되고. 네. 뭐 할 수 있으니까. 현장 모습. 예, 그렇게 하면은 저는 그것을 이제 그 비대면, 그러니까 그 성전에서 설교를 하시면은 대면 설교라고 얘기를 하고. 네. 네. 이제 이렇게 인터넷으로 하면 비대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학교에서는. 네. 그 비대면 수업이 지금 줌이나 뭐 스카이프나 뭐 페이스북 이런 것들을 써서 할 때에 대면 수업처럼 되는데, 그때 여기 나오시는 이제 분들이 이쪽 이제 화면에 여기다가 이제 저희 카메라로 보면은 지금 이 안에다가 이제 저희는 지금 이런 장면으로 이제 앞에 보이고 있잖아요, 여기에. 네. 여기 테레비 두 개나 모니터 두 개니까 이 파워포인트나 이 화면에 그분들이 나오는 거죠. 여기 주일 예배 여기 대신에 이제 예를 들어서 성도님들 가정에 계신 분들이 쭉 나오면은 목사님 설교가 정면으로 그 성도님들 보니까 여기. 네. 나오신 가정이든 각자 핸드폰으로 보든. 네네네. 나오니까 전 이제 그런 방식을 이제 그 정대면, 정면으로 여기 나오면 정면이 나옵니다. 그분들이 정면으로 여기 쭉 얼굴이 보이니까 어떻게 보면 비대면이 아니라 이제 정대면이 된다. 이렇게 어제도 뭐 간단히 그런 방송을 했는데, 일단 그 요번에 쓰신 온라인 그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일 때 하던 거, 이제는 조금 뭐 모이시는 데서 하는 이제 그 설교에서는 직접 저 동영상을 이제 그 오신 분들한테 강대상에서 다시 실시간으로 하는 것을 안 하시고. 네네. 촬영한 거, 정리된 촬영한 이걸로 하셨다는 거잖아요. 네, 촬영 정리된 촬영했던 것을 지난 주까지는. 예. 영상에 유튜브에 올렸지만 스마트폰으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예. 이번 주에는 교회라고 하는 어떤 건물 공간에 다 모여서 모여서 화면에는 대형 화면을 띄워놓고. 예. 거기엔 또 그리고 설교자인 저도 밑에 앉아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혹시 그때 촬영해 놓으신 거가 좀 있으면. 네. 이제 그 지금 이것은 이제 그날 방송하신 그 내용이고, 그날 이제 그 소위 그 녹화 비디오를 했지만 처음 한 거니까 이제 오신 분들은 정말 목사님이 저 앞에서 하신다고 생각하고 보셨을 거 아니에요. 버추얼 강의를 본 거고. 네네. 그걸 보시는 성도님들의 표정. 아주 그 전체. 예. 정말 조용하고. 아, 조용해요. 예. 중간중간이, 제가 실물이 앞에 서 있지 않는데도. 예. 뒤에서 감동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 또 접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 다들 차분하게.
더 집중했다. 아멘 소리가. 아하. 제가 앞에서 듣기에도 아, 저것은 습관적이 아니라 정말로 받아들여지는구나. 아하. 라는 이게 몰입도를 제가 느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저한테 그 중요한 게 들리는데, 제가 그 학회에서도 그렇고 이제 발표하라 그러면 항상 저는 이렇게 녹화해서 가서 했습니다. 시간도 정확히 맞추고 또 저도 이쁘게 나오게 할 수 있고 하니까. 근데 그렇게 비디오, 그러니까 인사하고 비디오 플레이하고 같이 앉아서 있다가 끝나면 가서 본 거죠. 뭐 굉장히 많은 뭐 대학교 총장님들 모인 데서도 있고 뭐 이런 걸 많이 했는데 한 번도 박수를 안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끝나고 비디오가 끝났는데 비디오 플레이가 끝났거나 박수를 다 사람들 쳐요. 저도 예배 끝나고 박수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목사님이 여기서 그 카메라를 보고 이제 설교를 하시게 되면 그걸 저 화면에 플레이할 때 그 화면에 나오는 목사님은 여기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목사님 나올 때에 목사님 지금 여기는 이제 시작할 때라 그러는데 목사님이 그 이 카메라를 보시면 저때 보시는 그 눈이 그 화면을 보는 모든 그 성도들하고 눈이 맞춰지는 거예요. 네. 강대상에서 맞습니다. 하시면은 한 명 한 명을 보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여기서 하시면은 다 눈 맞춤이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 눈 맞춤이. 그러니까 각도가 다른 위치에 앉아 있는 사람들하고도 눈 맞춤이 같이 일어나는 거죠. 같이 일어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핸드폰 볼 때도 그렇지만 네, 네. 저거를 그 강대상에서 하는 거와 저거의 방식 차이는 우선 첫 번째로 이 목사님 그 얼굴이 저 화면이 무지 큰 화면이잖아요. 그리고 백운교회는 무지 크잖아요. 우리 다른 예. VIP를 쓰고 있으니까. 예, 예. 9m 화면입니다. 9m 화면에다가 두 개의 프로젝트, 세 개인가요 프로젝트? 세 개에다가 놨어요. 세 개를 크게 해서 하고 예.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얼굴 그 모습의 표정이 전부 그 확실하게 볼 수가 있잖아요. 다른 데서는 그렇게 안 보는데. 아니 커서. 안 볼래도 보여지죠. 그렇죠. 예. 그 얼굴이 크게 나오니까 예, 예, 예. 핸드폰으로 보는 느낌이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영화를 집에서 텔레비로 볼 때하고 핸드폰으로 볼 때하고 네. 극장 가서 볼 때랑 다르잖아요. 아, 지금 저희들 예배가 예. 극장식 예배가 돼버렸어요. 극장식 예배가 된 예, 예. 거죠. 그래서 극장식 예배의 라이브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미리 촬영한 내용을 가지고 하게 그렇죠. 되면 뭐 잘못하면 다시 찍으면 되는 거니까 네, 네. 이걸로 보이면서 그 예배 방식의 새로운 방식을 만든 겁니다. 저는 이제 그것을 그렇게 해주셔서 네. 이게 최초를 하신 거거든요. 저는 이제 뭐냐면 저 네. 지금 이 장비의 이 시스템을 이런 방식의 예배를 네. 교회 교육에 네, 교회 교육에 예, 접목을 시켜야 되는데 네. 교회는 필히 네. 교회도 교육기관이므로 예. 예, 이런 이제 훌륭한 뭐 장비를 사용한 훌륭한 그 질 높은 교육 어떤 현장을 교회도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 만들어져야 한다는 예.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그 지금 이제 제가 여기서 그 온라인 예배라고 이거 하고 있는 거는 주일날 이제 지금 목사님 이번에 하신 거는 주일 예배에 그 대면 예배 비디오를 했다는 것이고 그 전에는 이제 제가 그 목사님한테 저 내용을 할 때는 온라인으로 하는 예배도 주일날 참석한 예배처럼 주일 예배가 됐다. 모든 교회 이렇게 했으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저는 네. 어떤 걸 시도를 했냐면 예. 거꾸로 수업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렇죠. 거꾸로 예배. 거꾸로 예배죠. 예. 다시 얘기해서 설교자도 예. 예, 미리 준비만 해놓고 앉아 있을 수 있다. 예. 그리고 앉아 있을 함께 설교자도 그 말씀을 듣고 예. 다시 한번 듣고 예. 변화 받을 수 있다. 예. 저 개인적으로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저희가 볼 때는 사실은 그 지금 바티칸 이후 6천년 동안 뭐 2천년 동안 교회
모여서 설교 듣고 기도하고 그런 것인데, 이게 갑자기 스마트 세상이 되고 나니까 이제 그런 것이 가능했지만, 그래 도덕적으로 우리 이제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은 교회는 가서 그 예배를 드리고 해야 된다. 2000년간 내려온 그 교회 문화. 예. 이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그 교회에서 그동안 했던 그 주일 예배라는 형식이 갑자기 엄청난 방식이 없었잖아요. 안 할 수 없는. 그 전에는 온라인 교회가 없어서가 아니라 온라인 걸 하는 거는 주일 예배 인정이 안 될 것 같은, 하나님한테. 하나님한테 안 될 것 같은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교회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주일 예배가 됐다. 지금 이제 교육으로 보면 문교부에서 수업 일수를 못 맞추는데, 온라인 수업한 거를 일수에 인정하겠다는 거거든요, 교육부에서. 그렇게 수업해라, 이제. 네네. 그러면 오프라인 교실이 없어지겠다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이 갖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 있죠. 오프라인 수업을 해야 되고, 선생님 만나야 되고, 토의해야 되는 걸 하지만, 강의만 듣는 거는 만에 온라인 바꾸자. 이런 이제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온라인 코스들을 들어도 인정을 해줌으로써, 오프라인을 다 하자 하지도 않을 수 있는, 뭐 그런 것처럼,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뭐, 고통을, 십자가를 진 인류의 이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얻은 큰 또 다른 말하자면 혜택이라고 보면은, 변화는 이 주일 예배 교회와 학교에서의 그 온라인이 지금 제도적으로 허락되는,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이제 예배 문화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 저는 이 예배 문화를 이번에, 물론 코로나 사태는 안타깝지만, 예. 이러한 온라인 예배, 를 시작 한번 시도를 해 보았다는 것은 네. 교회로서는 대단한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네. 앞에 이제 성도님들도 네. 그 가운데 십자가가 없으면 네. 강대상 위에 네. 호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은혜가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아. 그런데 그건 만족시켜 줬습니다. 아. 예. 영상으로 십자가를 앞에 띄워줬으니까요. 야. 그보다, 원래 있던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그 십자가를 예. 영상으로 만들어 띄워주고, 뭐 필요한 거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이번에 그 좋은 장비, 예. 저기, 출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교회도 머지않아 바뀌지 않을까. 네. 지금은 습관이 안 돼서 못 쓰고 있어요. 아하. 이제 그런 부분이 제가 보니까 많이 느껴집니다. 이제 굉장한 혁명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교회를 못 가고 문을 닫게 하고. 물론 뭐 유럽에는 이미 많은 교회들이 그런 데도 나왔죠. 우리나라에 이제 이런 온라인화는 또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고, 좋은 말씀들이 이제 더 활용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 단계를 넘으셔서 지금은 교회 안에서 그 실제 주일 예배에 방송 기술을 사용하셔서 대형 스크린에 보이게 하는 걸 했다. 네. 그것이 또 저는 굉장히 그 저도 뭐 상상을 못했던 내용인데, 목사님께 갑자기 오셔서 오늘 응용을 해왔습니다. 아니 그 시도하신 게 대단하시잖아요. 네, 응용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김 박사님이 해주신 거 네. 자, 이 장비. 최대한으로 사용을 해봐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응용을 한번 해봤는데 오늘 칭찬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니, 칭찬이 아니고 제가 감사드리는 거죠. 그 저는 이제 강의를 이렇게 해서 비디오로 하는 게 수업 교실이 더 낫다는 건데, 교실에 선생님이 수업을 해도 저걸로 플레이하라는 것이 제 생각인데, 이제 교회에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못했고, 또 그렇게 하고 나서 반응을 제가 학교에서 비디오로 강의한 거와 동일하게 예. 성도님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몰입하고 좋아합니다. 예. 오히려 그 예배가 더 비디오 예배가 실제 예배보다 못하지 않다. 그렇게 된다면 저 예배는 다른 교회에서 다 플레이할 수 있는 거 동시에 예, 시간만 맞춰지면 예. 교회는 교회에서도 대로 다 동일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 예. 그리고 유튜브 같으면은 시간을 설정해서 예약 걸어놓으면 동시에 교회에 네. 오지 못하는 분들도 어디에 네. 있든지 함께 예배는 참석할 수 있는 그렇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네. 이번에 항상 도움을 받다가 주변 사람들의 네. 제 혼자 네. 혼자 서서 네. 그러니까 영상을 네. 혼자 찍었습니다 제가. 아 혼자. 아니 집사님들도 네, 많잖아요 찍었어요. 거기에. 네? 아, 계속해서 그 남의 손을 빌리려고 하다 보니까 네. 그 뭐라고 그럴까 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네. 시간 맞추기도 힘들고. 네. 그리고 내 시간 제 시간에 교회 시간에 맞춰줘야 되는데 다들 본인 시간에 맞추라고 그러니 아 그렇죠 그런 불편함이 있고요 다들 그리고, 바쁘시니까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촬영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러니까 PD의 역할을 하는 본인이 벌써 먼저 제가 다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아. 잠깐 도와주러 온 사람이 PD의 아, 역할을 대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 전부 흐트러져서 차라리 예. 그냥 1인 방송, 1인 촬영을 이번에 시도를 해봤는데 예. 그냥 그 만족할 정도로 혼자 예. 한 것 치고는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 카이스트에서 공부도 하고 뭐 박사도 딱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연구 논문이라는 거가 새로운 방식, 그 창조성이 있어야 돼요. 네. 새로운 것이 있어야 되고 그 증명하려면 했을 때에 실험을 해서 입증을 하고 이런 네.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저는 이제 혼자서 매일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 개발자 입장이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의 말씀들이나 목사님이 이렇게 지금 선도적으로 앞에서 촬영도 해서 온라인 수업도 했고 아마 온라인 예배를 한 것들 중에서 아마 목사님이 한 방식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작은 인력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좋은 방식이 사용된 비디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방식들을 썼을 때 온라인의 효과 성도님들이 반응 다른 교회 거를 봤을 때라고 어떻게 차이가 나나 또 이제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조금 완화돼서 교회에 나올 수 있게 되니까 목사님은 그 다음에 저거를 온라인 하는 내용을 스크린에 보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 앉으셔서 같이 전부, 성도들하고 예배를 같이 드린 거잖아요. 전부 마스크 쓰고. 마스크 쓰고 안 되는데. 예. 그렇죠. 마스크 쓰고. 예, 그렇게 예배를 드려서 드릴 때에 아까 이제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그렇게 하니까 조용하더라. 몰입이 딱 느껴지죠. 네.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처음 이 방식을 써서 이제 그 밴쿠버에 출장 갔을 때인데, 그 수업을 이제 부산대학교 강의하는 게 있었습니다. 시간 조금 네. 했었는데, 출장 때문에 못 가니까. 밴쿠버 우리 사무실 가서 촬영해서 보내줬어요. 그때는 뭐 온라인 리얼타임 잘 안 될 때라 네. 찍어서 보내줬고, 줬는데 그 조교가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좀 너무 결례를 한 거 아닌가 수업 휴강시키고 왔으면 되는데 그걸로 대신하고 이제 조교들 보고 질문 좀 받아주라고 갔는데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에 와서 이제 부산에 가서 그 수업을 하러 이제 갔더니 조교한테 물어봐서 말을 못 끊어 미안해서 말을 못 끊어하고 저녁 때 이제 밥을 먹으면서 어이 김조교 그날 수업 어떻게 됐어? 이렇게 물으니까 지금 목사님도 똑같은 얘기를 해. 아니 요즘 애들이 수업을 하면 듣지를 않는데 그걸 딱 키자마자 조용해지더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끝날 때까지 한 명도 변함없이 다 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고 다행이라고 이렇게 이제 하고 왔는데 지금 목사님 똑같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방식이 아까 얘기한 이제 그 미리 준비를 빨리 편하게 할 수 있고 또 그 동시 눈 맞춤이 되고 그리고 정제된 설교 내용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필요 없는 필요 이상의 것을 그렇죠. 정제할 수 딱 할 얘기들만 네. 해서 이제 그게 하고 하니까 이 새로운 방식으로 많이 이제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어쨌든 오늘 목사님 즉흥 방문하셔서 무슨 아이스튜디오 아주 획기적이고 예. 예. 기발한 그 제품입니다. 네 오늘 그 즉흥
만큼으로 해봤습니다. 저 뭐 준비돼서 한 건 아니고 단지 이제 목사님 설교하신 내용들을 보면서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앞으로 그 코로나 한 번 더 키워보시죠. 네,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많이 더 복 받으시게끔. 다양하게 스튜디오를 다양하게 꾸밀 수 있고 교회에서 교육용으로도 아주 대단히 훌륭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교육기관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변해가야 되고 바꾸어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야 저희들 세대가 지나가면 새로운 세대의 교회는 조금 더 다른 모습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는 모습으로 바뀌어 있어야 앞으로의 세대의 교회가 살아남을 때 쇠퇴해가지 않고 네, 살아남을 수 있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다시 한번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미리 해봤습니다. 네, 이제 2000년대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초고속 통신망이 2000년대 시작됐고 2010년도 스마트폰이 이제 단말기에 모두 가 있는 그 4G, 5G 플랫폼이 되어 있는 데서의 복음의 전파, 또 교회의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새로운 기술을 아마 다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거니까 많이 활용하는 그런 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어이, 감사합니다. 네.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좀 더 좋은 시스템 개발해 주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